외에 경험 있는 오션시티 메릴랜드 상위 변호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오션시티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즉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경험 있는 변호사는 오션시티가 훌륭한 휴양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션시티는 매년 약 12주 동안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단 하나의 주요 고속도로를 사용하며 오고 가고 있는 매우 바쁜 도시이기도 합니다. 둘로 나누어진 길은 바다쪽 그리고 만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오션시티는 운전이 많이 미숙하고 높은 사고 비율을 갖고 있는 어린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미성년자를 슬하에 두고 있는 경우 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로에는 술을 마신 후 연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이들을 취급하는 술집들과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보도는 차도가 근접하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운전자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운전 중 당신은 여러 가지 모양의 크기의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로에는 운전 중 친구들에게 어디서 만날 것인지 또는 그날의 특별한 일에 관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 있는 오션시티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는 가끔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 사고의 원인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고가 난 즉시 오션시티 메릴랜드 최고 개인상해 변호사는 그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절차를 따르게 하는가? 오션시티 메릴랜드 최고의 개인상해 변호사는 사고 손해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그의 사고 피해자들에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사고 현장 목격자들의 모든 이름과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정보 그리고 경찰 리포트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차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전에 차의 상태를 사진으로 담으십시오. 넷째, 병원에 가거나 응급실에 가십시오. 연안 고속도로에는 많은 응급 병원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보험회사와 연락하기 전에 최고의 상해 변호사를 구하고 녹취된 진술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위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저희는 의뢰인들이나 페이스북의 팬들에게 글로브박스 카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차 충돌 사고 바로 따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션시티 메릴랜드 대부분은 그저 휴양 장소이기 때문에 집에 바로 도착 시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